지원해주신 50플러스 코리안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식순에 따라 오늘 협약식에 참석하신 분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청자 미디어재단 김상근 이사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시청자 미디어센터 장영희 센터장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권익부 유이훈 부장님이십니다. 시청자 권익부 심낙환 선임이십니다. 네, 그리고 사회를 맡고 있는 저는 대여협력팀 박진원 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서 씨도 소개해 주세요. 아, 예. 우리 아. 사진 열심히 찍어주고 있는 예. 저희 박은서 주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장교 출신입니다. 예. 네, 그럼 50플러스 코리아 미디어 협동조합 내빈 소개 있겠습니다. 50플러스 코리안 미디어 협동조합 현정주 이사장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수 전무 이사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시연 감사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김성길 팀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기 팀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럼 시순에 따라 먼저 시청자 미디어재단 김상근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그냥 앉아서 얘기하다가 또 이렇게 오피셜하게 얘기하는 거 어색하네요. 50플러스 코리안 협동조합 계신 현정주 이사장님 오신 분들 사실 저거는 개인적으로 같이 프로그램을 제작한 동료이자 또 스텝이자 한 크루였습니다. 근데 이제 퇴직을 하고 그 쌓았던 그동안의 경력 또 노하우를 그냥 사장시키지 않고 지금 50 플러스 코리안이라는 그 재단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이제 1인 PD, 1인 PD, 그냥 1인 미디어의 개념하고 다른데 한 사람이 모든 걸 제작을 하고 모든 것을 또 남한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길러내는 곳입니다. 우리 시청자 미디어 재단은 그에 비해서 방송법에 이 베이스에는 KBS, MBC, SBS 출신들의 그 아주 막강한 그런 그 제작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앞으로 우리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그 미디어 교육의 이 수준이 상당히 심화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입에 받은 분들의 욕구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그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양 기관의 MOU를 마지막으로 해서 우리나라 시청자의 그 제작 능력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고 또 이렇게 또 애써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50플러스 코리안 미디어 협동조합 현정주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원래 앉아서 하셔도 되는데요. 아, 이사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마이크 없는 거. 예. 반갑습니다. 인사 말씀을 좀 더 못했는데 좀 깜짝 놀랐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고요. 저희 50플러스 코리안 미디어 협동조합으로서 한 단계 또 다른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원래 대직 방송인들 중심으로 이 모임은 이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그리고 현재 뭐 스마트 영상 작가라든가 영상 맥가이브라든가 소셜 문화 피디라든가 대직 방송인들에게 IT 기술을 가르치고 또 일반 아마추어 영상인들한테는 영상 문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과정에서 항상 애로를 느끼는 것이 어떤 시설이나 장비에 대한 애로를 많이 느꼈고 또 김상근 이사장님으로부터 또 현재 행해지고 있는 영상 제작 교육, 미디어 교육에 있어서 이런 시니어들의 경륜과 경험과 그런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좋은 기회가 돼서 두 기관이 같이 힘을 합치면은 시너지를 얻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제가 부탁을 드렸고요. 또 저희가 일전에 우리 장영희 팀장님을 만나서 그 말씀도 나눴고 또 인천 미디어 인천 시청자 센터 인천
시청자 미디어센터 가서 그 시설을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록까지 물자나 뭐 자본이나 이런 건 없지만 인적 자원이 아주 나름대로 제가 다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그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구성원들이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 조금이라도 이익을 담당할 수 있다면 그 교육에 저희들이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저희가 또 이런 노력으로 이제 봉사 내지 아주 적은 돈이라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주시는 대신으로 저희는 또 저희가 영상 제작을 하다 보면 항상 장비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희 조합원들이나 수강생들이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 장비를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데 그게 또 어떤 그 절차라는 게 조금 있더라고요. 저희가 MOU를 이렇게 맺게 되면 기관계 기관으로 그런 쉬운 어떤 장비 임차나 임대가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디어 재단 측에서 많이 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고맙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번 이런 협약식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만나뵙고 이렇게 인연을 맺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를 안 해오셨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준비 해오셨습니다. 네, 많이. 인사 말씀해 주신 김상근 이사장님과 현정두 이사장님 두 분께 다 같이 박수로서 감사의 뜻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대선배님들이신데요. 저도 PD 출신이긴 하지만 안정된 앵글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저도 이렇게 카메라 빨 받아보기를 정말 오랜만인데 감사합니다. 잘 올려주십시오. 네, 그럼 MOU 협약서 설명에 앞서 협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시니어의 미디어 역량 강화와 상호 신뢰, 호혜 협력 체계를 갖추어 공동 협력하기로 한다. 첫째, 미디어 교육 등 시니어들의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둘째,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등 미디어를 통한 시니어들의 사회 참여를 위한 활동. 셋째, 방송 등 미디어 전문 분야 퇴직 인력을 활용한 프로그램 마련. 마지막, 인적 물적 자원의 교류, 교육, 자문, 공동 참여 등의 방법으로 협력하며 구체적인 시행 사업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다음은 협약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양기자 대표께서는 협약서의 설명이 있기 바랍니다. 상호 교환에서 다시 한번 설명.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우선 기관장님. 네, 쓰세요. 바꿨습니다. 자, 써가지고 좀 이쪽으로 예, 포토존에 좀 써주세요. 예, 예, 그렇게 쓰세요. 예. 자, 그리고 악수 한번 하시고요. 예. 오른쪽으로 딱 조금만. 예. 자, 두 분 악수 한번 하십시오. 예.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잘해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우리. 예. 네. 네. 네, 이제 카메라를 잠시 내려놓으시고.